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재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량이요. 재량으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다 재량입니까? 법대로요?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 일단 거기에 그 공부 좀 하세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 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회원의 사입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진 유인 들어가세요. 통보가 아니고 상임 의견입니다. 아직 간사 통보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상임 의견 다녔는데 무슨 간사입니까? 간사 아니시잖아요. 자격이 뭔데요? 의원님 자격이 뭔데요? 왔으면 와서 간사. 아니 다 오시던가요?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지금. 혼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최소한 의사 일정. 아니 그럼 같이 들어오시라고요. 의사 일정을 누구랑 합의합니까? 누구랑? 의사 법원님 뭔데요 지금? 자 민주당 판사 아니시잖아요.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아니 오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진행하려고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유상범 의원님 들어가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래서 간사 선임을 위한 들어가세요. 간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재량이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위원장 재량이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이렇게. 들어가세요. 안 받았습니까?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디가 되고 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여기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그 말을 계속 최소한 여야 간에 들어가시라고. 들어왔으면 간사 선임 절차 들어가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들어왔어요. 간사 선임한테 들어와 있지. 간사 선임한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간사 선임을 누가 했어요? 요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주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안건 심사에 앞서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22대 국회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들어왔어요?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박규택 의원. 민주당의 박규택 의원님 들어오셨죠? 없네요.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자, 속개하겠습니다. 안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알아서 안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량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재량이요. 재량으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다 재량입니까? 법대로. 법대로요? 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 아이고. 국회법의 위원장 마음대로 되십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가 이렇게 비하냐 하지.